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프로대 프로 시즌 3 김홍택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7번째 경기인데요. 오늘 함께 할 프로는 저번 시즌 때 이 선수의 스윙이 약간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회전 회오리 타법으로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90. 좀 더 돌려야겠다. 이게 회오리 타법에서 회오리 천둥 타법으로 바꾸면 또 조금 늘거든요. 91.4. 야! 91.4. 야! 안녕하세요. 현재 장타대회와 2부 투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엄성용 프로라고 합니다. 살을 좀 뺐습니다.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사실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번 시즌에 120%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거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정확도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외를 하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비거리를 늘리기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담도 걸렸었잖아요. 이 형 봐라, 거리가 좀 나네? 라는 생각을 좀 갖지 않을까. 네, 쇼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조회수가 50만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좋은 쇼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홍택 프로님하고 대결해서 스크린 골프를 이긴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놀다 갈 예정입니다. 일단 성용 프로와 경기를 하려면 엄청난 비거리와 볼 스피드가 또 나야 재밌게 또 보시잖아요. 그래서 좌우 오비가 없는 또 저희가 또 시원하게 칠 수 있는 캐슬렉스 제주로 한번 재밌는 경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홀부터 세게 한번 쳐볼게요. 오우 씨야. 공 잘못 봤어요. 왼발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이 첫 홀부터 세게 치면 원래 잘 안 맞아요. 80을 넘겨줬어야 성경이가 그래도 약간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긴장감을 안고 왼쪽 페어웨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오비가 없다고 들었는데 오비는 없어. 거리가 똑같이 거리도 안 나가고 방향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첫 팟5 때 잘하면 제가 롱게스트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좀 할만하겠는데 거리로 성경이를 이겨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친 것 같은데요? 이게 가? 잘 친 것 같은데요? 이게 가? 한번 가볍게 이 정도 네네 가볍게 이 정도. 기분이 그냥 확 좋아지는데요. 성용이가 정확도로 갔다더니 정확도가 많이 좋아졌네. 화면이 바뀌었네. 아, 클 것 같아. 이러면은 약간 좋은 기대 한번 해봐도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핀이 저런 데 있는데 저걸 오케이를 받았어. 컨시드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형이 비거리 이긴 거보다요 정확도로 졌다라는 게 좀 더 상처가 커요 지금. 아, 지금 320m인데 320, 네, 원호 가겠습니다. 네. 똑바로만 치려고 쳤어요. 맞는 소리가 와. 거리가 네, 그냥 무난하게 세게는 또 안 쳤으니까. 아, 또 저 거리에 또 대충 비슷하긴 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방향은 괜찮은데 거리가 너무 차이 난 거 아니야? 아, 아직은 이번 홀이니까. 아, 성우야. 아, 성우야. 제가 더 많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잠깐만, 성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우가 투어를 준비하면서 정확도가 많이 좋아졌네.
내 정확도는 왜? 아니 내 정확도가 왜 이래? 약간 저희 오늘 컨셉이 서로 바뀐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야 경사가? 똑바로. 오. 아 똑바로가 아니었나 봐. 아 너무 아깝다. 이러면 또 제가 한번. 초반에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데. 어 경사 있다. 만약 이것까지 들어간다면은 오늘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오. 아이 버디. 어,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이기고 있는 이 마음을 좀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그냥 스스로한테 만족을 많이 했어요. 어, 여기 굉장히 기네요. 7번 아이언 치겠습니다. 190이야. 네. 190에 7번.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서 7번 한번 치겠습니다. 야, 거리는 갈 거 저거 그린 놓치면 어렵다. 야. 바람이 아, 오히려 괜찮습니다. 네. 어우, 샷. 아, 드로가 난 건가? 해저드는 안 봐줬겠지. 이거는 파만 하면, 파만 하면 성령의 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조금 어렵다, 짧네요. 어렵다.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이런 게 하나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컨시드 받자. 컨시드 받아야 돼. 아, 넣으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아, 무조건 넣어야지만 또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파해야지. 아니야 성경아. 다음 공격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너무 공격적이었는데. 좋아. 어, 너무 공격적이야. 좋아. 한 올 정도 형을 좀 편하게 해줘. 네. 아,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 이걸 넣네. 네. 그럼 이걸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아 무조건이죠. 네. 아 약하다. 오. 아 약하다. 오. 이렇게 경사가 많아요. 아 이거 미소를 약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는데. 첫 파파이브인 4번 홀에 왔고요. 그거 괜찮아 그걸로? 아 그래도 공평하게. 아 네. 성공이가 긴 드라이브 안 치겠대요. 저는 좀 제가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공이 좀 뜬 것 같은데. 네. 스핀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네. 아, 사실 풀 스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이구 성경아. 어 뭐야? 아 82야? 아 스핀이 조금 많았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롱캐스트까지 제가 가져오겠는데요. 오, 굿샷. 아, 나도 지금 약간. 아. 그래도 성령님보단 더 나갔을 것 같은데. 네, 공중에서 이미 쳐버렸는데요. 도로까지, 그렇지. 아. 더 스피드가 안 되면 도로를 이용해야지. 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한 실망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월 다졌잖아요. 어, 세컷샷 많이 어려운데요. 265야? 네. 265에 아이언처? 아 이게 약간 레이업의 느낌 그런 거죠. 이렇게 치면은 잘 친 것 같은데요? 네. 오, 괜찮아. 어차피 레이업이었잖아. 네네. 나무에 딱 걸리는 레이업. 나무에 딱 걸리는 레이업. 네. 저번 주 경기에서 이글이 안 나왔어. 여기서 시작해 볼게 이글. 아 이렇게. 못 맞추냐 공을.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좀 짧을 것 같아. 아, 치기 전에 말을 안 해야 되나? 나무가 안 걸릴 것 같네요. 일단 나뭇가지는 안 맞을 것 같고. 아, 네. 맞는다면 나뭇잎 살짝 스치는 건데. 네. 진짜 애매하다. 오, 저 사이로? 저게 안 맞았다고?
오, 저 사이로? 저게 안 맞았다고? 저게 안 맞는다고, 저게? 네. 이게 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게 맞았어야 되는데 아, 뭔가 자꾸 성경이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아, 이 글은 안 됩니다. 아, 이 글은 안 됩니다. 아, 간만에 이 글 하나 하는 줄 알았네. 똑바로! 진짜 너무하네요. 여기 경사가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제가 헤드업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아, 왜 하필 똑바로가 나와. 왜 하필 똑바로가 나와. 감사합니다. 아이,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아, 투업.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손웅정 씨께서 전성기가 왔다는 거는 내려갈 일만 남은 거야. 아무래도 전성기가 오지 않았나. 아, 지금 전성기가 올라갔다? 이 성경의 네. 멘트조차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대로 나오고 있어요. 넓으니까 자신 있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걸로 괜찮아? 지금 너 계속 거리 지는 걸로 봐선 이체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걸로 지는 게 낫죠. 약간 낮게 쳐봤거든요. 이거는 이거. 아, 네네. 이건 안 돼요. 요거는 그래도 괜찮게 친 것 같아. 이건 제가 못 이깁니다. 아, 이렇게 자유자재로. 네, 80 그냥 가볍게 80. 80이야? 네. 성경아, 80이면 형 다 맞으면 나와. 후샤. 이거 어떻게 기대 볼만한가? 아니네. 아무 다행이다. 그래도 한 번은 제가 또 장타 대회를 나가는데 한올은 이겨야 되지 않나. 비거리 훈련을 했는데 성형외과 오니까 또 거리가 안 나네요. 이거는 태핀 버디. 아, 왜 이렇게 좋은 시타 많이 나가. 오, 잘 친 것 같은데요? 잘못했다. 오, 잘 친 것 같은데요? 잘못했다. 아, 아깝다. 살짝 많이 가네. 아, 경사가 거의 바로 같은데. 아, 또 고두의 노림수로 한번. 아, 왜 나 자꾸 이런 데 보내냐고. 아, 오, 제발. 이거 저는 똑바로인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우측 끝. 우측 끝이요? 어우, 똑바로 하시네요. 아,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들지 않고. 아, 들어버렸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버디. 오늘 생일의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이홀도 한번. 아, 근데 세게 치는 게 오히려 요즘 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낮게 치는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어휴, 낮게 친다고 했는데 꺼버렸네요. 성경이 스피드를 많이 조절을 했네. 여기는 굉장히 많이 안 나갔는데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는 한 40m 정도 덜 나갈 것 같은데. 가자. 제대로 맞으신 것 같은데요. 80 한 번만 나와주라. 어이구. 아, 80이 왜 안 나와. 아, 공중에서. 그런데 성형이를 거리로 이긴 건 너무 좋은데 거리로 이기고 지금 정확도로 지면은 이건 저한테 너무 큰 손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거리가 쫄면은 인기가 같이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에요. 왼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성형이가 전에 칠 때는 이런 공략을 제 기억을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투어를 뛰면서 확실히 공략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 맞습니다. 약간 센가. 확실하게 왼쪽으로 보냈구나. 네네. 확실하게 공략했습니다. 아, 근데 5m면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나이스 버디. 아이고. 일단 나쁘지 않은 위치긴 한데. 네네. 딱 좋은 자리죠. 평지 일려나. 어휴, 라이가 맞는데요. 라이를 조금 더 봤어요. 덜 봤다.
아, 만족합니다. 네, 이런 거는 빼줘야지. 네, 이거는 그래야 형이 능력 밖의 일은 또 신경 쓰면 안 되거든. 나이스 버디. 아, 드디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제 실력으로 네네.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 뒤치락 한번 했어요 지금. 저는 그럼 이제 원래 컨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나 왜 정타를 못 맞춰? 아, 나 왜 정타를 못 맞춰? 아, 진짜. 아, 이 정도면은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길 것 같은데요? 스피니 안 먹은 걸로 봐서는. 아, 나빼드. 네. 어우, 시작. 어우, 시작되셨는데요? 어우, 시작. 어우, 시작되셨는데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정말 올라오고 있다. 아. 잠깐이지만 즐거웠습니다. 70... 60도야? 아, 아닙니다. 56도. 56도? 네. 아, 오히려 짧은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들이 이 거리가 진짜 어려워요. 아, 진짜. 네. 그래도 오르막 퍼트를 남겨놨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볼 필요가 없어요. 퍼팅이 좀 과감하지 네네. 못하네. 아, 말은 과감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 두어를. 엄성용 프로의 전성기가 살짝 끝나가지 않나? 제2의 전성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8번 칠게. 아, 이게 근데 왼쪽이 좋을지 오른쪽이 좋을지 모르겠어. 제대로 치신 것 같은데요? 거리만 맞아라. 아, 진짜.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거리 맞는 것 같은데? 아, 8번을 쳤으면 큰일 날 뻔. 8번을 치게 했어야 되는데. 아, 자꾸 이런 데 갖다 놓고. 갖다 붙이려고 칠게요. 아, 이런 게 그냥 운으로 하나 들어가면 좋은데. 아. 공이 맞고 떠나면서 이제 기대를 해야죠. 들어가길 바라면서. 저도 한번 붙이는 느낌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라이가 많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성... 확실히 퍼터 거리가 좀 짧네요. 네네. 아, 허리를 드라이버만 늘려놔서 그런지. 팝5야. 네. 성경아. 아, 여기서 진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일단 80 넘겨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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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나? 아. 80점. 80점이. 야, 이제 이거? 80 들어섰다 이제. 아, 여기 사실 긴 거 치면은 티박스에서 끝납니다. 한번 보여줘 이게. 아, 근데 티박스에서 저 좁은 곳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줘. 아, 이거. 아, 그럼 이걸로 똑바로 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선풍기. 아니, 일단 우측 출발해서 들어오는 거라 방향은 괜찮을 것 같아. 83.3으로 컨트롤 샷해서. 어? 아, 내가 이겼구나. 아! 피칭은 약간 멋이 없을 것 같으니까 48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 48도랑 피칭이 같은 클럽이에요. 왜 같은 클럽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웨지로 친다라는 이미지를 싣고 싶은 것 같은데. 걸려버렸네요. 아, 이거 걸려버렸네요. 아니 근데 왜 피칭하고 그런 같이 다 갖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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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칭 쳤으면 올라갔잖아. 이게 또 멋있거든요. 아, 제가 또 이게 늦은 나이에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 잘못 맞았어 이거. 같은 방향으로.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공을. 벙커샷 대결인데 이게 또 벙커샷이 또 어프로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프로치.
오. 그만 굴러야지. 어디까지 가. 아, 또 경사지야. 아, 나 오프닝 자세 있는데 왜 이럴까? 헤드를 열고 부드럽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그 맞았어요. 아니, 슬럼프가 너무 센데? 아, 이게 저는 좀 기복이 심해요. 전성기에서 네. 슬럼프까지가 너무 아. 센데요, 이거? 이런 거 넣어버리면 되니까. 성경이 쇼츠로 전성기에서 슬럼프까지 해가지고 영상 한번 담아주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털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노래서? 아, 똑바로. 근데 또 노렸습니다. 잘 친 것 같은데? 고개 안 들었어. 아, 이렇게! 이 아마추어 분들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중요한 건 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겠다. 성룡이가 되게 못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퍼팅을 하는데 파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좀 많이 당황했어요. 와, 사람 방심하게 해놓고 또. 그럼요, 그럼요. 이게 또 인생입니다. 이거 제가 큰 교훈 드렸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 네. 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버티다 보면 무조건 좋은 날 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지금 저희가 나인홀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원 다운으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남은 후반도 한번 화이팅 해보시죠. 80이 나왔으니까 이제 81 간다. 아, 이건 안 나왔다. 이거 아니다. 이 78구? 70 7.8? 너무 저한테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77. 저는 왼발을 들었다가 딛는 편인데 성경이는 오른발을 들었다가 딛어요. 근데 또 저게 좋아 보이네.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형님아. 아, 오늘 뭔가 이게 헤드가 깨졌나, 이게. 아, 나무 진짜 안 맞는다. 오, 센 것 같은데요? 어이구. 이게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불러야지. 오,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이 거리의 샷들이 이게 세우면 구르고 굴리면 쓰고. 제가 주제 넘지만 한번 칩인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너무 세다. 진짜 뒤에 안 보고 늘려고만 했구나. 네네, 맞아요. 티 많이 났나요? 경사는 살짝만 보면 될 것 같고. 간만에 하나 들어가나요? 어디의 느낌이? 간만에 하나 들어가나요? 어디의 느낌이? 오, 나이스! 아, 제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공격적으로 쳤습니다. 네. 드디어 열흘 만에 올스퀘어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버텼다. 네네. 317이야. 형님아, 너 긴 채 잡고 맞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잘 맞은 것 같은데요? 너 중간에 뭐 해저드 있는 거 아니죠? 오, 깜짝아. 여기 제가 짧은 걸로 한번 어느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들 지금 긴 걸 보고 싶어해, 성룡아. 긴 거 한번 갈까요? 아, 긴 거 하면서 또 한번, 네. 어우, 떴다. 와, 조금 덜 맞았네요, 네. 대공은 날아가면서 지나가는군요. 아, 82.9. 아, 아깝다. 수술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제 욕심에 좀 살리려고 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글을 해야죠, 이글을.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어우, 많이 짧은 것 같은데? 이거 심도 있게 치기 위해 빈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끝이래. 네. 어, 잘 친 것 같아. 오, 똑바로 왔나 보다. 똑바로 쳤네요. 똑바로 왔어, 오른쪽에 안 갔다.
아 이게 얼마 만에 똑바로야. 아. 와 드디어 역전. 아 이건 안 되는데. 아. 11홀 만에 제가 원업이 됐습니다. 11홀. 나이스 버디. 역전이 됐을 때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147. 형 두 번 칠게. 너 피칭이야? 아, 저 48도. 네. 화면이 바뀌었는데. 얘는 또 드로우가 안 났어. 아이언 칠 때도 발을 딛고 치는 거야? 네네. 근데 이 친구 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아니 48도를 이렇게 칠 거면 피칭을 쳐. 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살짝 짧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웨지가 좀 짧네요. 공 떨어지는 부분은 평실 거니까 이거 일단 형이 마무리 칠게? 네네네. 와 날카로우십니다. 와 날카로우십니다. 오우 아 간만에 또 칩이 나가네.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제가. 네. 잘 친 것 같은데요. 오 성룡아. 아 와. 아 정말 크다 이거. 투어디는 엄성경 프로 나르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연습할 때 그 스피드만 나오면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성룡이랑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아, 왜 80이 안 넘어가지? 아, 긴 거 한번 치겠습니다. 네. 긴 거. 와. 조금 떴다. 84.3 정도 예상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덜 맞아서. 85.6. 그 꽤 비슷하죠. 네. 아 그래도 만족. 네. 버디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버디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아 너무 넣고 싶었다. 컨시드. 아 일단 버디하기 좋은 위치야. 네네. 저는 이글 노리다가 약간 어려운 데로 왔는데 아직 여유 볼 때가 아니야. 아우 여유 가져주세요. 제발. 어 나이스 버디. 제발. 어 나이스 버디. 어 아이고. 아 여기 들어가는 걸로 보여가지고 들고 나. 아 죄송합니다. 지금 성룡이가 눈도 안 좋은데 지금. 제가 날씨가 있어가지고 사실 안 보여요. 아우 다시 올스케어로. 네. 나이스 버디. 아, 감사합니다. 이 홀은 제가 짧은 채지만 84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81.4 정도 예상하는 그런 80.35네요. 80.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 80 정도면 해볼 만한데 오늘 왜 이렇게 80이 안 나오지? 아, 이거 찍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 이 공이 너무 많이 돌았어, 이거. 아, 사이드가 너무 많다. 오! 오! 안 돼. 어, 졌나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졌어. 지금 앞도 잘 못 보는 성경이한테 지금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거든요. 어 굿샷. 아 이거 하나 컨시드. 아 이거 하나 컨시드. 와우 굿샷. 아 이게 컨시드가 어 짧은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성경이가 백스윙을 절반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들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한 2, 30이 더 갈 거예요. 아 이거 어, 잘 친 거 같은데. 짧아. 제발 컨시드. 그렇지. 아 저는 기대치가 낮습니다. 네.
이거 왼쪽 살짝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나이스 버디. 아, 다행이다. 똑바로 했어. 우측이 오비가 없다고 하는데, 아, 왼쪽에서 쳐야겠다, 왼쪽. 아, 제발 그만 돌아. 선풍기 약풍으로. 그래도 저 정도면은 너무 좋죠. 아. 저도 약간의 선풍기가. 약간 중풍 정도 되네요. 네네, 이건 조금 셌네요. 거리도 안 나가고 방향도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야, 이거는 성공아 쏠 네. 거잖아. 일단은 우측이 해저드라 드로우 공략은 너무 위험하고요. 일단은 미스가 나더라도 공이 살게끔 약간 페이드성 공략. 오, 러프가 왜 이렇게 질기지? 오, 러프가 왜 이렇게 질기지? 성룡아, 러프가 러프 왜 질긴 게 아니고 뒷땅을 조금 쳤는데요. 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뒷땅을 쳤는데 러프가 왜 이렇게 질기지 하니까. 페이드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페이드. 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약간 페이드가 생각대로 났고, 이제 어디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구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구질, 제가 치려고 했던 구질. 이번에도 러프가 질긴지 않았어? 네? 러프가 좀... 그렇게 많이 나가?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56도잖아. 사실 안 들어가면 끝이니까 화끈하게 쳐보겠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네. 얼굴 많이 빨개지는데? 열이 확 올라온 것 같아서. 확 올라오네. 너 한 번 더 치면. 아, 한 번 더 치면 되나요? 잘 친 것 같은데? 오. 와, 아깝다. 와, 펀시드를 딱 봤네. 네. 아, 이글 찬스가 왔다. 나이스 이글. 일단 이글 하나. 일단 이글 하나. 이게 맞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지면은 기분이 너무 좋죠. 약간 우측을 보고 드로우 공략. 오늘 이렇게 정타를 좀 아쉽게 맞추네. 아, 저랑 같이 계셔서 그럴 거예요. 아, 78. 아, 78이면은 제가 약간 아 짧은 걸로 한 20m 정도 좀 더 나갈 수 있겠는데요? 정말 긴 걸로 해줘. 아, 긴 거요? 알겠습니다. 와, 확실히 많이 죽었네. 네. 80. 어, 이거 85.5? 아, 많이 죽었는데요? 다음 홀도 그러면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가? 이게 짧지 않나? 오. 아, 이게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오, 그런 무서운 말씀은. 아. 성용이가 넣으면? 제가 넣으면은 원 네. 어, 원 다운. 오. 아, 너무 아깝다. 오늘 좀 조금 덜 갔다. 네. 아. 아, 지금 아직 1차 파터 적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17번 홀에 왔고요. 지금 제가 투업으로 지금 도미인 상황입니다. 하필 파3예요. 하필 파3. 네, 약간 저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와, 뭐 또 백스핀이 아,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방향이 너무 좋다. 아, 파3가 잘해. 애를 먹이네.
아, 일단 소리로 들었을 때 공부터 맞진 않았어요. 너무 그렇게 정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어려운 데로 왔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한번 넣는다면은? 아, 이거 진짜 이거 넣으면 인정이다. 이거 넣으면 쇼츠로. 네. 이거 들어가면 쇼츠로. 네. 어드레스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거리감만 맞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일단 바뀌었는데요? 오, 일단 바뀌었는데요? 오, 일단 바뀌었는데요? 아, 제가 추태를 부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쇼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이건가? 아, 이거 마이크 터진 거 아니죠? 사실 근데 어드레스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들어갈 것 같았어요. 정말 믿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무리 쇼츠에 욕심이 있다고 해도 그게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성룡이의 쇼츠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쳐볼게요. 아, 일단 바뀌었는데요? 아, 좀 센가? 아, 오. 못 막았다. 아, 저걸 넣냐, 진짜 나이스.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 전 솔직히 이거까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쇼츠에 대한 집념이 제 상상 이상이었고요. 결국엔 18번홀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 그 조작 아니냐 이러겠어요. 완전히 그냥 완숨도 100% 실력인데 이 20m가 넘는 퍼팅은 이건 조작이 가능할 수가 없고요.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홀은 드라이버 쇼츠 한번. 그럼 약간의 회오리 향을 첨가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선풍기. 오우, 세게 도는데. 일단 헤저드는 피한 거 아니야? 네, 오히려 돌아서 좋은 87점. 87.8. 그냥 지금까지 약간 숨기고 있었어요.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올해 골프존 장타 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이게 골프지. 아, 이게 구질이죠. 아, 이건데. 아, 왜 80이 안 나올까요? 아, 네, 이 80이 안 나오면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88은 이길 수가 없네요. 어우, 너무 좋다. 약간 퍼팅하기 좋은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왼쪽을 경량을 했는데 와,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 또 딱 맞는 공략법을 알고 있습니다. 170을 이제 9번으로 해가지고 탄도를 높여서 나무를 살짝 스치면서 붙는 그런 샷. 가보자. 오, 잘 친 것 같은데요? 잘 맞은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나무를 좀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나무를 좀 세게 맞은. 스피드는 확실히 올랐다. 이거 근데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쇼츠 생각하지 말고. 아, 네네. 혹시나 방향 보고 놀랬다 진짜. 방향은 진짜 좋았는데 그쵸? 탐욕이 많이 들어갔구나. 라인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해볼만한데 똑바로일까 살짝 있을까? 이건 똑바로 보겠습니다. 똑바로. 와, 너무 아깝다. 경사가 있었다. 아니면 살살 쳤어야 되나? 경기는 제가 투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엄성용 프로가 투어를 준비하면서 약간 전에보다 거리가 줄었는데 아이언샷의 정확도? 그리고 퍼팅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 애를 먹었는데 일단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땠어, 오늘? 아, 저는요 사실 제가 나오는 편만큼은 번외로 좀 재밌게 보여드리고자 텐션을 과하게 집어넣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보셨다면은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네. 오늘 경기 여기까지였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